이마주름 신경 많이 쓰이시지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흥남 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이마주름 관상 하나에도 운명이 숨어있다라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주름은 자칫 잘못 판단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데요. 이마에 주름이 생기면 작든 크든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마주름은 관상학적으로 어떤 기능이 숨어있을까요? 이마주름은 길고 연속되어 굽어있다면 위쪽으로 굽어있는 게 좋습니다. 아래로 굽어있으면 운로가 막히고 운의 흐름이 정체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게 끊어진 주름 역시 좋지 않은데요. 이마에는 수 개의 주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천인지라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천무는 잘 발달이 된 사람은 상사나 선배, 손윗사람의 도움을 크게 받아서 출세를 하게 되고요. 인문, 두 번째의 이마주름을 뜻합니다만 형제나 친구, 동년배와 동업을 하거나 도움을 받아서 크게 성공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문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세 번째의 주름인데 이러한 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옹호나 추대를 받게 되고 이러한 주름이 잘 발달이 된 사람들은 크게 인기를 얻기도 하며 거의 연예인 수준급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대부분 신경을 거스르게 만드는 이마주름이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지요. 가끔씩 이마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시술을 받은 이후에 운이 좋지 않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운로를 건드리지 않았는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천나문이라고 하여 그물 모양으로 끊어져 있거나 이어지는 문이 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상은 청소년 시기에 방황이 많거나 고생을 하게 되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게 됩니다. 고향을 등지게 되고 재물운이 열리지 않아서 많이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자의 경우 남자가 해야 할 일을 도맡아서 하기도 하고요. 자녀와 인연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암문이라고 해서 다섯 번째의 모양과 이치를 말하는데요. 이 부분은 정신활동을 중시하게 됩니다. 사고나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매우 중히 여깁니다. 신경쇠약이 있고 운세가 잘 풀리지 않으며 배우자와 갈등이 심하여 결국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마주름 개수와 모양에 따라서 그 기능의 상황들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지문만 천인지 중에서 제일 밑에 부분에 굽어있거나 지형적인 모양으로 생긴 이마는 여러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로 상업이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돈을 버는 수완이 좋아서 돈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게 되며 처세와 비위가 워낙 좋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서는 장사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사람의 관상이기도 하죠. 가운데 이마주름이 선명하면은요, 가운데가 주름이 깊고 길어서 주로 연구를 하는 학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사가 침착하고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으로 인해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를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끊어진 이마주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름이 끊어지거나 겹치거나 구부러지는 형상으로 이런 이마주름의 관상의 소유자는 지난 세월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의 관상입니다. 주로 육친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많고요. 상부면 손위의 사람에게서, 중부면 배우자로 인해서, 하부면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름이 한 개만 있는 경우에는 이마의 약간 아래쪽에 길고 선명하게 이마주름이 있다면 건강상으로는 체력과 기운이 왕성한 사람이고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관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발이 굉장히 넓어 마당발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사귐성이나 친성이 좋아서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름이 두 개 있는 사람은요,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아랫사람이나 후배를 길러내기도 하고 아랫사람이 잘 되면서 본인도 함께 신분 상승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세 개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능과 수완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전문성 하나를 가지고 출세를 하게 되며 상사나 부하 모두에게 상하 신뢰를 얻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네 개의 주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짧은 설을 포함을 해서 네 개의 주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면에서 재주가 있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주름입니다. 이런 관상은 지행력이 뛰어나고 창의성이 좋으며 사회적으로도 적극적 참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름이 가운데로 볼록하게 처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마주름이 서너 개 정도가 중앙을 향해서 처진 사람은 이 직감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특히 경험적인 일을 통한 직감을 하는 일에 많이 활용이 되는 사람의 관상입니다. 이러한 주름은 너무 복잡하지요. 이마주름이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주름이 너무 많아서 참 고생을 많이 한 티가 나지요. 그동안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요. 젊었을 때 고생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중년 이후에 기회를 잡아서 운이 회복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흔치는 않지만 운이 잘 풀려가지고 큰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마 주름은 무조건 없애는 것은 운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마 주름이 많으면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더 심하죠. 그래서 시술 를 통해서 필러나 보톡스를 많이 맞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의할 것은 울로를 막아서 조화가 무너지게 되면 미관적으로는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일지 모르나 관상학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시술을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관상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을 바꿔서 예뻐지시고 운도 좋아지는 이마 성형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이 후천적으로 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이마주름에서도 얼마든지 있는데요. 사람들은 즐거우면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또 웃음이 나오기도 하죠. 혼자 웃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드디어 미쳤군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즐거우면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을 지으면 마음이 상당히 즐거웠고 또 이 마음이 즐거우면 웃음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잖아요. 이 표정은 세월을 통해서 그 사람의 트렌드처럼 보여주는 최고의 멋진 관상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관상이란 곧 마음의 반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마 성형을 하기보다는 심상의 변화부터 고운 쪽으로 변화를 시키게 되면 그래서 노력을 하는 당신을 최고의 복받는 관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